승은 뭐예요? 밥이요. 밀양 박씨요? 아, 축산 박씨요. 오우, 진짜 없는데. 내가 성씨들을 좀 많이 아는 편인데 내가 하는 일이 이러다 보니까 정말 없는데 축산 박씨는. 흔하지 않더라고요. 아이가 둘이에요? 딱 아들만 둘이에요. 둘을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아니. 총 넷을 줬는데 왜 둘만 있냐고. 아, 잃었어요. 잃었어요? 지웠어요? 지웠어요. 복댕이만 골라서 지운 격이고요. 아... 사람이 성생활 섹스를 해야만 아이들이 생기잖아요. 음과 양이. 근데 그것만 알지 말고요. 그 집안 삼신 남편은 성씨가 뭡니까? 김희김씨? 광상김씨. 광상김씨 왕족인. 광상김씨 삼신할머니가 나와서 키우라고 점지를 해주시니까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섹스라는 그 성생활이라는 게 받침이 되어야겠지만 귀한 자식들 둘을 잃었다고는 해요. 지금 아이들도 괜찮긴 하지만 어떤 애가 그렇게 눈이 나빠요? 머리가 되게 무겁다고 하는데 눈도 나쁘고. 큰 애인가 봐요, 그럼. 몇 살? 25살. 쥐띠? 네. 남편분은 몇 살이에요? 지금 57. 용띠? 네. 세상이 지금 다 이래저래 힘들잖아요. 근데 유독 본인네는 더 힘들어요. 특히 남편분이 있는 걸 다 잃어버리고 다 깨지라는 수전이거든요. 뭐가 궁금해서 왔어요? 그냥 제 자체, 우리 집 자체가 너무 이렇게 힘들어서 무겁고 힘들고 꼬이고 엮이고. 무당집이 도대체 몇 번째 가요?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 거기서 공통적으로 드는 게 뭐예요? 왜 그거 들은 힘들다는 거. 그냥 힘들다고 그래요? 원인이 있어서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 좀 해보라고 분명히 무당들이 뭔가 제시를 했잖아요. 왜 한 번도 안 해봐요? 그리고 또 나한테까지 뭐로 와요? 나도 똑같을 텐데. 박씨 기준님이 닭띠잖아요, 시운들. 열심히 안 살아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근데 왜 그래? 왜 없어요, 이렇게? 남편분. 열심히 안 해요, 지금? 열심히 해요. 되는 노릇 있어요? 없어요. 무슨 일이에요? 지 혼자 하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뭔 일이에요? 그냥 뭐 지게차 같은 거. 자기 걸 자기 차가들. 아니요. 그냥 회사 들어가서 남의 걸. 자기 거는 하나도 없어요. 있었잖아요. 지금 죽기 못해서 하고는 있지만 네. 하루에도 12번 그만두고 싶고 다 새끼고 마누라고 다 띄워놓고 산으로 들러 가고 산으로만 들어가고 싶고 지금 다 그래요. 남편분이 분명히 우리 박씨 기준님은 지금부터 내가 구사리를 할게요. 욕을 할게요. 귀신이 있는 거 알잖아요. 신도 있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당신네 집안이 신을 섬기는 집안인지도 알잖아요. 친정 엄마 쪽으로. 친정엄마 쪽은 제가 잘 몰라요. 어찌됐든 간에 봐요. 어려서부터 우리 박씨 기준님이 삶이 평탄했습니까? 아까 전문을 들고 들어오는데 귀신도 보이고 신도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앉기 전에 내가 몇 마디 물어봤잖아요. 딴 사람들은 안 물어봤는데 본인한테만 물어봤어요. 네. 이유는 간단해요. 내 눈에 보이는 거는 보인 거거든요. 내 눈에 보일 정도라면 그만큼 신의 풍파, 조상의 풍파가 심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신의 풍파건 조상의 풍파건 그런 거 본인이 인정, 알면서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했다면 본인이 정성이라도 드리고 조상한테 제라도 지내고 살았겠죠. 인정을 안 하려고. 왜 하기가 싫은 거지. 자꾸 그쪽으로 풍파가 하고 자꾸 그쪽이니까. 봐요, 나한테 이런 얘기 들을 줄 알고 오늘 왔잖아요. 그건 뭐예요? 다른 무당들한테 들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체가 신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몇 번 다닌 데 중에 당신 부당대라고 하는 사람은 없던가요? 네. 없었어요? 네. 대리 어떻게 보면 남편 보고 대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남편이 그만큼 세요. 거기다 지금 머리 아프고 눈 안 좋은 큰애. 그 애도 마찬가지고요. 아이 감기 몸살 걸린 거 아픈 거 엄마로서 못 보잖아요. 근데 개를 잡고 조상에서 신에서 건드린다고는 생각 안 해봐요. 더군다나 쥐띠잖아요. 운세도 사나운데 공부를 지금 실컷 해가지고 지금 공무원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뭐해요? 군대나 갔다 왔어요? 아니요. 왜 안 갔어요? 일반 평범해요. 내 아들이 걔가 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사냐고요. 인정 안 해도 좋아요. 우리 박시기주님이나 남편분 김시대주님은 당신네들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자고요. 그렇지만 너네 새끼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쵸? 잘 들어요. 대답 또박또박 하시고. 네. 어느 누구하고 비교해도 내 자식 못난 자식 아니잖아요. 네. 근데 내 자식이 남들처럼 25살 먹은 애들처럼 못 살고 있어요. 못하고 있고. 네. 은둔하고 있고 네. 그냥 지만의 세계에 폭 빠져 있어요. 네. 왜 그래요? 당신들이 거역하고 그러니까 그 애 갖다 그렇게 만들잖아요. 25이면은 지금 얼마나 세상이 무서운 거 하나도 없고 뭐든지 지가 다 할 수 있고 그런 나이가 25살 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불편해 보이죠? 아이 병 있어요? 아니요. 질환 있어요? 장애 있어요? 아니요. 근데 내 아들이 왜 그래요? 그게 마음이 아파서 왔어요. 그게 빙이고 그게 조상이 감겨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이 한심아. 당신이 잘났건 못났건 무속이라는 거, 귀신이라는 거, 신이라는 거, 조상이라는 거 다 있어요. 내가 그렇게 당신 앞에 있는 내가 그렇게 못나 보입니까? 아니요. 근데 나는 인정하고 존중하고 신을 받들고 살잖아요. 그래서 난 이렇게 살아요. 정말 옳고 바르게 살았어요, 박시기주님. 예?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일도 한 번도 안 해봤고 남들 대리 보살 행하면서 돕고 살았으면 살았어요. 그럼 당신한테 복을 누려야지 왜 당신이 이러고 살아요? 서방은 서방대로 되는 놈 없고 그리고 가장 큰 금이야 오기야 키워온 내 큰아들 놈이 왜 그래요? 그것이 조상의 풍파 신의 풍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나한테 오늘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 개도 안 먹는 돈 때문에요? 당신 아들 1억 준다 그러면 팔을 내요? 5억 준다 그러면 팔을 내요? 한 10억 준다면 팔읍시다. 팔자 박힐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새끼 위해서 그런 자식 위해서 왜 무당들이 분명히 보냈을 텐데 왜 지금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게 생겼어요 지금. 근데도 당신은 지금도 내가 이 얘기 하면은 여기서 나가면서 금방 잊어버릴걸요. 우리 법당에서 나가는 순간에 인정은 안 할 겁니다. 봅시다. 여기 앞에 있는 아마 앞에 있는 사람이 무당이 석정이 저도 굉장히 삶에 메리트 가지고 열심히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 길로 들어섰지만 인정을 하고요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남편분 김시대주나 박시기주님이나 두 사람이 일반 가정에서 잘 낳고 자란 집안이 아니에요. 이 신이 섬기고 스님, 보살, 목사, 신부 엄청 많이 나와야 되는 집안이에요. 목사나 신부나 다 이분들도 믿음을 틀리게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무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로.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 이런 분들이 유독 많은 집안이에요. 종교인들이. 근데 본인들은 어찌됐든 간에 인정 안 하고 살아요. 인정 안 하면 좋다고요. 10억을 줘도 바꿀 수 없는 내 새끼한테 가서 치고 갚는다니까요. 지금 딱 그렇게 놓은 거예요. 봅시다.
부모가 됐으면 부모들이 바라는 게 뭐래요? 난 결혼 안 해봐서 그런 부모가 돼보지 못했으니까 그 박식희 주님 마인드를 모릅니다만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지금 안 먹고 애 끼일 수 있는 거는 내 새끼 뭘 해주고 내 새끼 잘 되는 거 그걸 바라는 거잖아요. 자식 잘 되는 게 부모로서는 최고라면서요. 네. 근데 내 새끼가 너무 안 되고 있잖아요. 음지에 있는 거 양지를 끌어내야 되잖아요. 일반적인 25살 먹은 애는 좀 밝고 활달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것도 하고 공부도 하고 직장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막 이렇게 활기찬 내 아들로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네. 왜 그걸 안 하시냐고요, 알면서도. 내가 오늘 생뚱맞게 처음 봤잖아요. 네. 근데도 당신 아들이 그런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 뒤에 계신 양반들이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있잖아요. 어디 무당을 가든 간에 당신 못된 거 있어요. 이 새끼가 인연이 잘 보나 못 보나 당신 그런 게 있거든요. 못된 구석이 있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유독 강해요. 본인 자리에도 할머니 하나 들어앉아 있거든. 그 할머니가 이렇게 꽁 하는 할머니가 있어요. 본인 굉장히 착하고 굉장히 선량하고 올바른 여자예요. 근데 당신 가끔 그 할머니가 나서 때면 곤조 피고 대도 않는 곳이 필 때가 있거든요. 본인이. 근데 본인이 그런 게 아니라 그 할머니가 이렇게 시켜. 본인 몸주로 계신 양반이. 아무튼 아이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정성은 한번 필요하고요. 또 궁금한 거는요. 아이가 큰애가 그러면 계속 저렇게 가는지 아니면 어떤 변화가 생겼지? 알면서 왜 물어봐요? 이대로라면 더하겠죠. 호미로 먹을 거 가래까지 왔어요. 이 가래가 포크레인이 될 게 만들지 마세요. 호미가 뭔지는 알잖아요. 시골 태생이라 가래가 뭔지 알잖아요. 가래 몰라요? 소가 갈 때 끌고 가면은 땅 이렇게 엎어주게 끌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걸 가래라고 해요. 호미는 요만하지만 가래는 이만하죠. 근데 이게 포크레인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더 키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멍충아. 에이, 빙신아. 화가 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대로 한번 조상 일을 하면서 아이 몸에 있는 거 제대로 빼내야죠. 애가 제정신이에요, 지금? 아니요. 왜 정신이 아니에요? 의학적으로 병명 분명히 있어요. 뭐 정신분열이 됐건 뭐가 됐건. 근데 가장 큰 건요, 빙이에요. 아시겠어요? 빙이. 뭔지 알죠? 유튜브 보잖아요. 인정하시라고요. 인정하라는 건 간단한 거예요. 내 아들이, 소중한 내 아들이 빙의 같은 게 됐을 리가 없다. 엄마니까, 부모니까 그런 새끼가 마인드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인정을 하시라고요. 분명히 아이는 빙입니다. 그럼 누구냐? 조상 귀입니다. 조상의 장가 못 가고 총각 귀. 할아버지, 아니 할머니 중에서도 또 자식 없이 간 할머니. 가만 봐요. 승질 낼 때, 막, 할 때 보면은 여자지, 남자지, 골고루 할 겁니다. 네. 그거는 그때그때 그때 들어와 있는 조상기들이 힘을 발동할 때 그런 짓을 해요. 그거 다 빼내세요. 최소한 다섯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면 될 거를 왜 자꾸 놔두죠? 다섯이 일곱이 되고, 아홉이 되고, 열둘이 됩니다. 포크레인까지 간다면, 지금 가래도 힘들어요. 포크레인까지 됐을 때는 그냥 내 아들 아니다 생각하십시오. 죄송하지만 그러면 지름길을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퇴마죠. 부터 한번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군웅부터 제대로 한번 풀어내시고요. 내가 그런 쪽은 전문이 아니에요. 나하고 같이 인연 짓고 있는 명당 님무사라고 유튜브 보면 나올 거예요. 명당 님무사. 거긴 장군 주력이야. 그거 졸라 무서워. 그 전문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거 잘합니다. 그런 쪽에서 제대로 해서 아이의, 보세요. 냄새 나는 악취 나는 게 몸에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럼 그걸 닦아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걸 닦아내고 나야지 내 몸에서 냄새가 안 나고 깨끗해져야 내가 런닝구를 걸치고 면티를 하나 걸쳐도 괜찮은 거지. 아무리 그거 더러운 게 묻어져 있는데 민크코트 명품으로 그게 가려집니까? 간단해요.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름 석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놈만 있는 게 아니라
귀신 A, B, C, 남자, 여자, 할머니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쩔 때 보면 지 혼자 키득키득 웃다가, 어쩔 땐 게임만 하다가, 어쩔 때 보면 이상하게 또 벽 보고 혼자 뭔 얘기하다가, 또 여자 같은 짓거리, 할머니 같은 짓거리, 계속 아이가 바뀝니다. 그 이유예요. 첫 번째로 이 원인은, 첫 번째 원인은 본인들이, 남편이나 본인이 신의 주력이 그득한 집안이면서도 이런 걸 인정 안 하신 게 첫 번째고 잘못이에요. 두 번째고, 두 번째로 아이가 지금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에요. 아이는 군대 갔다 오면서, 군대 갈 시점, 그러니까 20살, 21살 때 집안에 초상 있지 않았었어요? 5년 전에? 남편분이 됐건 본인 쪽이 됐건? 아니면은 초상 아니면 산소라도 누가 집안에 뭐 건드린다고 그런 얘기 없었어요? 아, 네. 그거는 있었어요. 집안에. 그 언제예요, 그게? 저희 신랑 그 가문에 공주에 그 산소 이전한다고 해서. 네. 가지도 않고 얘기만 들었지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두 번은 참석을 했고, 남편도 두세 번은 참석을 했는데. 그때가 한 4, 5년 된 거예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가만 봐요. 그때부터 애가 따라붙었다고 하거든요. 그때 시점부터. 그러니까 산소탈도 있고, 산소를 하면서 이장하면서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해서 뭐 여러 조상님들 했겠죠. 거기서도 딱 그때부터 따라붙었다고 하시는 거 보면은 대부분의 조상기라는 거죠. 아이한테 와 있는 거는. 남편이 장손은 아니죠. 장손이 아닌데 장손이 노릇하고 장손이 돼 있죠. 네. 그러니까 되게 타겟이 되는 거예요. 큰아들이잖아요. 지금 자기 아빠가 제가 아빠네가. 제사를 지내고 공을 드렸는데도 소용이 없었나요? 봐요. 몸에 붙어갖고 기생하는 기생충이 우리가 양 우리 많은 거를 갖다 좋은 거 먹으면 당분만 빼먹습니다. 우리가 구충제 먹지 않고서는 답이 없어요. 그렇죠? 제사는 당연한 도리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그 제사 드리는 분이 받으시는 분이 시아버지, 시어머니, 뭐 할머니, 할아버지 이 정도잖아요. 그렇죠? 더 위에 조상까지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네. 그 못 받으시는 양반들 중에 계시는 거죠. 죄송하지만 제가 한 가지만 그냥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해요. 제 친엄마가, 제 엄마 얼굴이나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요. 저 낳고 뭐 바로 두 살 때 돌아가셨다고 얼굴 뵙지도 모르고 이름도 성도 몰랐다가 제가 장성에서 이제 알게 됐는데. 돌아가셨대요? 네. 저 낳고 두 살 때 돌아가셨대요. 근데 결혼을 제대로 하시고 저를 낳은 게 아니라 아빠하고 그냥 부산분이신데 서울 올라오셔서 그냥 이렇게 형편 어렵게 사시다가 저 낳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족 동문이나 뭐 이런 거 다 뛰어봤습니까? 다 그 흔적이 없어요. 왜냐면 아니 나도 이게 알고 싶은데 난 돌아가신 것 같지 안 느껴져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네. 어떤 원인이 돼서 헤어지거나 뭐 혼인도 제대로 안 하시고 네. 우리 기준님만 낳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걸로 안 나온다고요. 내가 그래서 저도 크면서 항상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생각이 아니라 박시기준님 느낌에 네, 옆에 있는 것 같아서 옆에 있으면 돌아가신 거예요. 느껴지면 근데 그게 딱 느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제가 돌아가셨구나 근데 그분이 제 옆에 있는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저도 잠을 못 자고 꿈을 계속 꾸고 같은 꿈을 여러 번 반복해서 꾸고 어느 장소를 지정해서 꾸고 그런 것들이 그런 생각도 들게 했고요. 그리고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당신이 저와 같은 끼가 다분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몇 년째
제 꿈에 나타나시고 제가 보이고. 그건 뭐예요? 천도가 안 됐으니까 그러는 거죠. 아. 극락을 못 들어가신 거죠.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어귀에서 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신 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건 할아버지가 됐건 박수가 됐건 보살이 되셨어야 되는 거고 그 밑에 그러면 딸이 됐건 아버지가 됐건 그 밑에 거기서도 누군가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도 안 나오고 본인 때까지 나와서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도 제 꿈에서 몇 년간 계셨고요. 저 결혼하자마자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제 꿈에 나타나서 네 아버지다라고 하시고 아까 그분일 거예요. 내가 그 물어본 분이 아마 그분이 그렇게 다 댕기시는 것 같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아니라 시아버지. 네, 시아버지 한 번도 뵌 적이 없고 한데 그분은 그분이 아까 외모가 그분... 제가 정확하게 짚었더니 맞다고 근데 그분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네 시아버지다라고 하시면서 산 정상에서 삽을 꽂고 내려가셨는데 산 정상에서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삽을 꼽았다는 건 네. 뭐예요? 해석 안 돼요? 해석 안 돼요? 잘 모르겠어요. 산의 정상까지 올라가서 왜 삽을 꼽을까요? 이건 비껏 해몽을 한다면요. 난 딱 듣자마자 당신네 집안의 그 산소 그거 하면서 잘못됐다는 그 의미예요. 산에 올라갔으면 삽을 갖고 가셨으면 삽을 흙을 파서 나무 하나를 심는 꿈을 꾸셔야죠. 산만 꼽아놓고 시아버지가 내려오는 꿈은 뭐예요? 이해 안 가잖아요. 그렇죠? 왜 삽을 네. 꼽아놓고 내려오실까? 삽으로 흙을 파서 나무를 하나 심는 꿈을 꿨으면 뭐 좋은 일이 있을 거겠죠. 근데 산 정상에서 삽으로 정상에다 산만 꼽아놓고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네. 그건 뭐예요? 산에다가 삽을 꼽았다는 건 정상이면은 그 정상의 기운이 있는 곳에다가 삽은 뭐예요? 찍은 거잖아요. 그럼 산의 잘못, 산의 탈이 났다는 거죠. 그럼 그 산은 무슨 산입니까? 광산김신의 그 산소 모션은 그거 하면서 제대로 뭔가 잘못되게 하고 제대로 안 한 거죠. 정성 제대로 드리고 산신한테도 제대로 올리고 거기에 계시는 파묘하면서 계시는 조상한테도 제대로 올리고 이게 안 됐다는 거를 꿈에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게 처음에 이장하면서 꿈에 그게 아버님 묘를 하면서 그게 제가 잘못됐다 봐요. 했는데. 봐요. 그런 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떻게 보면 신비로운 꿈들을 박시기주님은 자주 꿉니다. 이게 우리네 무당들이 꾸는 꿈하고 박시기주님이 꾸는 꿈하고 같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본인이 해몽만 못할 뿐이지 신의 꿈이라고. 제가 그렇게 기운이 있는 건가요? 저는 나 이렇게 봐봐요. 내가 이 법당이 아니라 저 길거리 저 앞에서 편의점 앞에서 만났다고 칩시다. 박수무당 같이 느껴집니까?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제가 거부했던 이유는요. 알게 모르게 확실은 아니지만 옛날엔 그래도 떡 냄새 조그맣게 나는 거 보면 뭐라도 정성 좀 드렸어요 본인. 네. 알아요. 근데 왜 하다가 마냐고요? 그게 제가 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도 제 꿈에 나타나시고 아버지도 제 꿈에 나타나시고 돌아가신 분들이 자꾸 제 꿈에 나타나니까 전도해드렸어요? 그럼 뭐를 한 거예요? 그냥 지성같이 가서 옷 같은 거 태워드리고 그냥 속으로 기도하고 왜냐면 제가 형편이 저도 먹고 살기가 빠듯해요. 알아요. 손가락 빨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번 뭘 해도 공든탑이 무너진다고 저는 열심히 갖다 모아서 입에 넣어주고 뭐 하고 해도 항상 돌아왔으면 배고파요. 너무 힘들고 진짜 예전에 한번 점을 보러 그냥 길 가다 속상해서 어딘지도 모르고 돌아갔는데 너무 외고쓰래요. 너무 주변에 아무도 없대요.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저한테 그러시는데 연금하신 분 만났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어떻게 진짜 콩 한쪽 주면 먹고 살려고 나누는데 본인 입은 안 넣는데도 그렇게 산대요. 저보고 계속 그렇게 살 거래요. 근데 꿈에 자꾸 할머니 할아버지 나타나고 돌아가신 분이 자꾸 꿈에 나타나니까 거부하고 싶었어요.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왜 거부를 했겠어요. 그분이 저를 키워주셨는데 근데 그분들이 무서워요.
너무 고맙고 좋고 보고 싶은데 무서워요. 싫어요. 마음에서. 무당 한 번 된다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가족을 버리고 싶지가 않아요. 이대로라면 안 벌어질 것 같습니까? 제자가 되면 왜 버립니까? 항상 이상한 게 그거예요. 제가 뭔가 힘이 봐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보세요. 저도 뭐 말문을 튄다고 하죠. 뭐 눈으로 보이고 뭐 저 그렇게 해서 무당이 된 거 아닙니다. 정말 집안에는 누구 하나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구슬 한번 한들 뭐 한들 그게 될까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부터 해서 왜 이렇게 꿈애들 보일까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위에 조상님들한테 벌을 받고 계신 겁니다. 매번 가위에 눌리고 어렸을 때 지금은 그래도 덜한데 지금은 그 가위 자기는 아들내미가 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덜 맞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런 게 있었다면 어떻게든 박시기준은 이겨내고 살 겁니다. 금쪽 같은 새끼가 그러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못 견디는 거죠. 그만큼 신이 잔인하고 무서우세요. 당신이 굴복할 때까지 제일 아끼는 거 새끼. 지금 큰애 때렸죠. 둘째 안 때릴 것 같아요. 사람이 신하고 귀신한테 100번 싸우면 200번 집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둘째까지 그러기 전에. 그리고 그 첫째 가망이 있고 희망이 있을 때 뭐라도 액션을 취하고 사세요. 정말 갈날 위에 서 있는 오늘 죽어도 관계가 없잖아요.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가 방법을 모르겠고 조심스러워지고 무서워지고. 남편분은 그 일하면서 그 눈을 가리고 길을 가릴 거예요. 네, 사고, 맞아요. 사고. 알면서도 제가 외면하고 있었어요. 정말 그거 조심하라고 그러세요. 크게 다치고 막 그런 일이 들어옵니다. 보세요. 박시기주님. 당신 같은 사람들이 무당되면은 잘해요. 무당되면 왜 가족을 잃습니까? 무당들이 얼마나 가족들 가지고 지금 뭐야 가정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는 그 무당이 무당이 돼서 무당으로서 제대로 기도 안 하고 열심히 안 하니까 깨지는 거죠. 열심히 하면은 뭔들 안 해요. 무당 신을 모시고 있으면서 이런 거 사경하는 기도부터 해서 어디 가서 기도하고 기도 안 하는데 영을 주실까요? 우리도 뭐 신령님들 눈에 들게끔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니까 묻고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왜 그걸 갖다 못해요? 제가 예전에 몸으로 들어갔던 그곳에서 저보고 매고쓰라고 하셨는데 딱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산에 가서 외치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리고 나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얘기하라고 그분이 그러시는데 그때는 산에 가서 얘기를 하기는 한 것 같아요. 제가 산에 가서 얘기를 하라는 것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이 원체 박시기준님이 가진 게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조언 아닌 그렇게 방향을 알려주신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뭘 비는 데는 무쇠도 녹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비손이라는 건요. 가장 큰 거는 믿음이겠죠. 존중이겠죠. 당신네들 박신의 광산 김신의 조상님들 신령님들 어쨌든 엄마 돌아가신 어머니 친정어머니 낳아주신 분 키워주신 분 그쪽 뭐 조상들도 다 있으실 거고요. 거기서도 내려오실 거고 존중은 한 번쯤은 필요하겠죠. 그리고 눈에 보이고 막 할머니 막 터지고 그러지 않아도요 박시기준이 같은 사람들이 무당되면 잘 부립니다. 왜? 조상귀들이 그렇게 잘 조상 할머니들 때부터 지금 누구 하나가 되기를 계속 바라고 계세요. 거부만 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그렇게 깊게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일단 가장 큰 거는 아픈 아들 제정신으로 살게 만드세요. 그게 제일 큰 겁니다.